안녕하세요, 크림아티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화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길 가다가 하원이 보이면 예쁜 꽃과 식물들 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화초를 살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? 화초를 살 때는 잎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. 잎맥이 뚜렷하고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튼튼한 식물이에요. 그리고 포트를 들어 올려서 봤을 때 뿌리가 밖으로 나와 있다면 뿌리 형성도 잘 된 것이에요. 꽃이 풍성하게 피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예쁘게 보이겠지만 꽃이 핀 상태로 집에 데려오면 꽃을 보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. 꽃은 한두 송이 피어 있고 대신 꽃 몽우리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고르면 꽃을 오래 즐기실 수 있어요. 화초를 키울 때 물주기에 대해 몰라서 화초 키우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물주기는 화초 키우기의 기본이에요. 하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, 열흘에 두 번이라고 한다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되세요. 왜냐하면 하원에서는 화초가 잘 살 모든 조건을 제공해 주는데 대부분의 가정집은 그렇지 않거든요. 그렇다면 어떻게 물을 줘야 하는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다육식물이나 구근식물, 난 종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식물은 겉흙이 마르면 흠뻑 물을 주면 되세요. 화분의 겉흙이 말랐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손으로 만져보아 흙이 묻어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. 나무젓가락으로 1-2cm 정도 찔러보아서 흙이 묻어나지 않으면 물이 말랐다 생각하시고 화분의 물구멍으로 물이 새어나올 정도로 물을 흠뻑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식물은 빛과 물만 있으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자란 식물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나 식물을 위해서도 집에 환기를 잘 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이렇게 화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. 사실은 사람도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듯이 식물도 식물의 특성이 너무나 다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식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식물은 어떤 환경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공부해 보시면 훨씬 더 화초 키우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.